UFC 한국인 최초 타이틀전을 포함 절대 쓰러지지 않는 좀비 캐릭터로 매경기 매경기를 전설로 써내려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찬성 선수인데요.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정찬성을 두고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명승부를 펼치는 선수라고 극찬해왔는데 실제로 UFC 내에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애국심이 강했던 정찬성 선수는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웰터급의 전설 GSP가 우길기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나오자 당장 사과하라며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엔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구상 모든 우길기를 폐기해버리겠다는 마음인 건지 몇 년째 우길기 폐기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화문의 한 비뇨기과 건물에 세워진 전광판에 일본 우길기가 화형당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광화문역 7번 출구에 위치한 다정빌딩의 대형 전광판에는 많은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합니다. 가끔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올라오기도 하죠. 이를 교통량 34만 대, 유동인구 53만 명에 이르는 광화문의 중심지로 광고주들이 사랑하는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5일 광화문을 방문하신 분들은 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목격하셨을 텐데요. 화려한 네온과 그래픽으로 수놓아지던 기존의 광고 영상과 는 달리 일본의 우길기가 아궁이 불 속에서 태워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광복절 날 일본의 전범기가 불태워지는 영상은 다소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작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의 전범기는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과 같은데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도 이 우길기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보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한 선수는 현재 예능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로 활약 중인 김동현 선수를 꼽을 수 있지만 한국인 UFC 선수로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가진 선수는 단연 정찬성 선수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타이틀전을 경험하기도 했고 현재 활약하는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연초에 발표된 패더급 랭킹에서 정찬성은 3위를 기록하면서 개인 최고 기록을 썼고 그 덕분에 몇 개월 뒤 조제 알도와 패더급 타이틀을 놓고 맞붙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찬성이 가장 높은 순위에 기록됐던 그해 웰터급의 전설로 불리는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는 3월 17일에 열린 UFC 158에서 닉디아즈와 챔피언 자격으로 메인 이벤트를 치렀습니다. 그 경기에서 GSP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도복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를 본 정찬성 선수는 GSP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그의 페이스북에 게재합니다. 우길기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쓰면서 일본이 군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통치를 받은 한국에게 이는 반가울 수 없다. 부디 현명한 처사를 바란다고 썼죠. 이후 이 사실을 확인한 GSP는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도복을 제작한 업체 하야부사 역시 다시는 우길기가 들어간 용품을 제작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GSP가 입었던 도복은 더 이상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길기가 UFC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서양 선수들은 디자인적으로 강렬하고 예쁘다는 생각에 이 디자인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이는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GSP 외에도 론다 로우즈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길기 디자인이 새겨진 옷을 입었고 결국 정찬성 선수는 로렌조 퍼티타 회장에게 직접 서한을 쓰기에 이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80만 격투기 카페 회원을 대표해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서한에서 일장기 혹은 히노마루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옷을 입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길기를 디자인으로 채택한 옷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길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전쟁 범죄의 상징으로 일본은 군국주의라는 이름 하에 온갖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데 이를 어떻게 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페이지에 걸쳐 쓴 이 글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큰 감동을 남겼죠. 사실 정찬성 선수의 말처럼 우길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전쟁 범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레이시아 페낭의 일본 해군기지에서는 독일의 유보트 승조원들을 위해 일본 해군 측에서 성대 환영식을 개최했었습니다. 당시를 기록한 사진을 보면 좌측에는 우길기가, 우측에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기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둘 다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길기는 일본의 국기가 아니라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는데 패전 후 군대가 해산하면
지나면서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길기는 일본의 국기가 아니라 일본 해군의 깃발이었다가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해군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 일본 해군이 아시아 곳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기와 함께 사용됐다는 점과 더불어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우익들이 종종 사용하면서 이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 우길기를 보는 것으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 상영된 광고가 특별했던 점은 이 전쟁 범죄의 상징과도 같은 우길기를 불 속에 태워버리면서 사이다 같은 개운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길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는 하지만 일부 과격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이를 화형시키는 퍼포먼스는 볼 수 없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이 영상이 상영됐다는 점은 보는 것만으로도 막힌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았죠. 이 영상을 상영한 주인공은 바로 라카이 코리아였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을 타겟으로 제작한 영상인데요.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은 일본이 저지른 또는 현재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지난 광복절을 겨냥해 라카이 코리아가 준비한 선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독도를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 취지에 공감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한 쇼핑몰에 판매가 0원짜리 독도 스티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이 페이지에서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를 일본어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링크를 클릭하면 팩트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라카이 코리아는 영리 기업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다닌다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효성 씨를 모델로 한복 광고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카이는 올 3월 3.1절 102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에 한국의 3.1절을 알리고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문화 훔치기에 대응하고자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시크릿 출신의 전효성 씨가 단한 한복을 입고 등장한 이 5개 광고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죠. 월드와이드 뉴스 허브는 이 한복 광고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사를 올렸고 글로벌 타임스라는 중국 언론에서는 이 광고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소개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대한 중국인들이 상상도 못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웨이보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전쟁에서 서울을 망가뜨렸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섬뜩한 댓글부터 똥덩어리, 미개인, 쓰레기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한국에 대한 욕보다는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한 욕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3.1절의 광고를 집행하다 보니 일본 측 관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일본 우익 네티즌들이 활동하는 5CH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뉴스에 일본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령 뉴욕에 한국이 손댄 이상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악담부터 한복은 원래 중국 지방에서 입던 의상이라며 중국인들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복은 중국 짝퉁이라거나 중국의 의류 문화가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에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러한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역사 왜곡에 빡친 라카이는 결국 역사 왜곡도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확실하게 처벌하고자 국제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미국의 대형 로펌들에게 의뢰했으나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선뜻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루이스 앤 린이라는 로펌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간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능력 있는 로펌인 만큼 시간이나 금액과는 상관없이 해당 소송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깊은 유대감이 생겼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카이 코리아의 취지에 공감한 많은 한국인들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3월경부터 시작된 국제소송 준비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며 방법을 문의해왔고 결국 라카이 코리아는 판매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감사 후원 박스를 출시했습니다. 후원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국제소송 비용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저 역시 개인적인 비용으로 감사 후원 박스는 물론 독도협회에 기부되는 QR코드 티셔츠와 국민MC 유재석 씨가 광복절 기념으로 신고 나와 잘 알려진 운동화를 통해 라카이 코리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비록 안중근에 의해 처단되기는 했으나 처단되기 전까지 고려청자를 포함한 한국 문화재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청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조선에서는 금기시대는 고려시대 왕들의 묘를 파헤쳐 고려청자를 싹쓸이했고 일왕 및 귀족들에게 선물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도굴해서 가져간 문화재만 고려청자 포함 10만 점이 넘는다고 하죠. 1세기가 지난 상황에서 그가 조선에서 훔쳐간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는 아니 찾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빼앗긴 문화재도 이토록 우리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 눈앞에서 한국 땅 독도를 빼앗긴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일본이 일으키지 않도록 라카이 코리아를 도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